이 작품의 제목은 나는 동화 그림 작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라는 고전 동화를 보고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서 그려봤어요. 선생님과 함께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기를 하는 동화를 읽었어요. 토끼가 잠이 든 사이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갔던 거북이가 결국 이겼다는 이야기였어요. 선생님과 동화를 보며 나만의 이야기를 창작해 보았는데요. 사실 토끼는 너무나 빠른 나머지 다른 느린 동물들을 놀리거나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더해봤어요. 특히 거북이만큼 느린 달팽이와 지렁이, 해구리는 토끼를 싫어했는데 거북이가 토끼와의 경기에서 이기자 거북이에게 뛰어나와 축하해주는 마지막 장면을 그렸어요. 거북이를 하늘로 높이 던져주며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거북이가 너무 무거워서 대신 트램폴린을 놓아주었어요. 옆 동네에서 경기를 구경하던 사슴과 새들도 축하해주러 왔고 저 멀리 미국의 애플사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주 건너편에서 이 경기를 구경하던 외계인들도 축하해주러 왔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창작해보면서 저도 거북이처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